자, 오늘도 ETF의 흐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자산운용 최창규 본부장님, 얼른 오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박 사장님이랑 이렇게 듀엣으로 방송하는 영광을 얻게 돼서 감사합니다. 네. 네. 자, 오늘 ETF도 당연히 분위기가 안 좋았고. 겠죠. 네, 그래서 제가 요즘 고민하고 있는 것은 네. 뭐 계속 방어적인 ETF를 설명을 드렸었고요.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사태가 반영되는 ETF들이 몇 개 있어요. 대표적으로는 팔라듐. 예, 러시아가 가장 많이 생산하는 게 천연가스니까 네. 천연가스와 연동되는 게 탄소배출권 선물 ETF고요. 네. 그리고 농산물은 워낙 다양한 ETF들이 있으니까 농산물은 뭐 농산물 ETF, 그리고 원유 ETF, 그리고 팔라듐 ETF가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관계를 가장 대변해주는 ETF여서 저는 요즘 뭐 제가 어떻게 예단할 수 없는 상황이다 보니까 이런 ETF들 가격 보면서 좀 시장을 판단하려고 하고 있고요. 특히 러시아 ETF가 있거든요. 예, 킨덱스 MSCI 러시아 ETF가 있어서 러시아 지수에 예, 투자하는 거예요. 예, 맞습니다. 네. 그래서 러시아 ETF가 아무래도 전쟁 리스크가 있다면 가격이 좀 많이 빠져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뭐 최근에 한 달 사이 수익률을 보니까 한 9% 정도 하락을 했기 때문에 아직 뭐 극단적인 상황은 아닐 것 같다. 뭐 그런 생각들을 좀 하고 있습니다. 화면 잠깐 띄워주시면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이 크게 보면은 뭐 우크라이나 관련된 내용과 뭐 내일 상장하는 예, 수소 ETF 예, 글로벌입니다. 글로벌 수소 ETF 있기 때문에 요거 중심으로 말씀드릴 거고요. 요거 말씀드리기 전에 오늘 LG 엔솔 MSCI 편입 있었습니다. 네. 근데 아마 종가만 보신 분들은 아이 뭐 편입이 있었어 라고 생각하실 것 같아가지고 제가 좀 캡처를 좀 떠갖고 왔고요. 종가 2시 50분 이전에 좀 주가가 좀 반등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이럴 때는 뭘 보셔야 되냐면 회원사별 매매 창구 예, 창구를 보셔야 되고요. 오늘 매수 창구는 JP모건이 1위였고요. 그리고 CS, 그리고 모건스탠리와 같은 외사들이 굉장히 많이 잡혔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아마 HTS 보시는 분들은 요거를 클릭해 보시면은 시간대별로 나오는데요. 예, JP모건 같은 경우에 제가 오른쪽에 적어놨는데 JP모건 위에 보이시죠? JP모건이 네. 가장 순매수 상위인데 종가 이거 3시 31분에 매매한 겁니다. 그러니까 종가 매매한 겁니다. 매도가 54만 주였고요. 매수가 70만 주였어요. 네. 매도는 왜 저렇게 많은 거죠? 아무래도 뭐 매도는 이런 MSCI 이벤트를 이용한 액티브 펀드 쪽, 글로벌 액티브 펀드겠죠. 이런 쪽에서 좀 매집을 했다가 뭐 장이 올라올 것 같으니까 아니면 MSCI 편입 이벤트가 있으니까 거기다 대고 던졌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게 굉장히 간단하면서도 효과적이었던 뭐 인덱스 편출입 이벤트 드리븐 전략이거든요. 예, 그래서 JP모건 같은 경우에는 54만 주 때리고 70만 주 샀으니까 대략 한 16만 주 정도 종가 매매했었고요. 그리고 제가 뭐 JP모건만 이렇게 캡처 떠갖고 왔는데요. CS증권 같은 경우에도 무려 40만 주를 똑같이 종가에 참고로 CS는 순매수만 잡혔습니다. 네. 40만 주가 잡혔고요. 모건 스탠리 같은 경우에는 20만 주가 잡혔습니다. 그리고 장중에 여기서는 10만 3천 주를 순매수했기 때문에 여기에 순위에는 안 나와 있는데요. 장중에 또 골드만삭스가 10만 3천 주를 순매수했거든요. 물론 장중에 순매수했기 때문에 이게 오늘 MSCI 리밸런싱 때문에 매수한 거다라고 보기에는 좀 애매하긴 하지만 네. 어찌됐건 오늘 순매수를 했기 때문에 골드만삭스 10만 주, 그리고 JP모건 16만 주, CS 40만 주, 모건스탠리 20만 주 합치면 오늘 하루만 86만 주 들어왔어요. 네. 대단한 매수긴 한데. 예. 네, 근데 금액으로 시장이, 네, 금액으로 네. 환산하니까 4천억 원이더라고요. 네. 네, 네, 네 그리고 네. 또 한 가지 중요하게 보셔야 될 게 종가에 또 외국인 매수 들어온 거 혹시 기억나세요? 박차장님? 오늘요? 예, 종가에. 종가의 비차익 거래를 보면은요, 네. 종가의 외국인들이 종가 전까지만 해도 800억 정도 비차익 순매도였거든요. 네. 근데 종가에 플러스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네. 아마 종가에만 1300억 정도 순매수가 잡혔거든요. 이게 LG 에너지 솔루션 아마 LG 에너지 솔루션 한 종목만 그러니까 2차 전지 ETF는 LG 화학을 빼고 그 자리에 LG 에너지 솔루션을 넣는 거기 때문에 네. 뭐 그런 매매 1대1 교체라고 보시면 되는데 LG 에너지 솔루션 같은 경우에는 들어오면서 나머지 종목들 매매도 좀 일어나거든요. 그래서 아마 오늘 종가에 일어난 외국인들의 비차익 매수 아마 현물 매수도 잡혔을 건데요. 이거는 MSCI 리밸런싱에 따른 기계적인 매수니까 이것도 여기에 의미 부여하시면 안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 뭐 실제로 외국인은 매도였다라고 네 맞습니다. 매도했다라고 네. 보셔도 큰 무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네. 요거 일정표 잠깐 화면 띄워주시면은요.
일정표요. 네. LG 에너지 솔루션 관련돼서 이제 예예 예, 제가 요 화면 계속 NH전권 허율위원이 만들어놓은 자료인데 네. 여기 완료된 건 빨간 줄로 예, 빨간 줄로 네. 이제 그으면서 참고로 그 FN 가이드 2차 전지 산업 지수는 10분의 1씩 진행하는 거니까 지금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요거를 네, ING라고 보시면 되고요. 와이즈 타이거 2차 전지 ETF는 끝났고요. 그리고 BATT라는 글로벌 2차 전지 ETF가 있습니다. 앰플리파이 건데요. 요거는 리밸런싱을 안 합니다. 예, 리밸런싱 안 하기 때문에 요거는 뺐고요. 그리고 락업 물량 풀렸고요. 오늘 MSCI EM, MSCI Equi, 올 컨트리 월드 인덱스 여기에도 들어갔는데요. 여기 금액이 10억 원 단위니까 4,740억 그리고 300억 합치면 5천억 정도거든요. 네. 예, 5천억 정도인데 실제로 오늘 외국인들 10만 주, 16만 주, 40만 주, 20만 주, 86만 주 합치면 4천억 원이거든요. 그래서 그 허율 위원 자료와 뭐 천억 원 정도 차이가 나긴 했지만 제가 늘 말씀드렸던 것처럼 MSCI 같은 경우에는 그 MSCI 회사가 민간 지수 사업자다 보니까 약간 좀 추종 자금은 부풀려요. 약간 부풀리는 경향이기 때문에 그거는 약간 축소해서 보실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까지 LG 엔솔 관련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네. 그리고 자, 네. 예, 내일 그 또 신규 상장되는 ETF가 있어요. 수소 ETF. 네네네. 네. 제가 지난주 금요일 날 세 개가 신규 상장되기 때문에 지난주 금요일 날 하나는 먼저 했어요. 네. G2 전기차의 자율주행. 네네네. 근데 이 G2 박차님 G2면 누구겠어요? 미국 중국이죠. 네 맞습니다. 미국 그 중국의, 정도는 압니다. 네 미국 저는 몰랐습니다. 미국 중국의 전기차. 네. 네. 참고로 왜 미국 중국의 전기차 이 ETF가 나오게 됐냐면 작년에 2021년에 가장 히트쳤던 ETF가 혹시 뭔지 기억나세요? 중국이죠. 중국 전기차. 차이나 전기차. 네. 네. 무려 3조 원 이상 사이즈가 늘었어요. 네. 그래서 제가 고버스보다 사이즈가 더 커졌어요. 그러면서 한국 사람들은 뭐 전기차에 대한 믿음 그리고 특히 중국은 워낙 내수시장도 크다 보니까 네. 중국 전기차면은 더 잠재 성장률이 무궁무진하다라는 판단에서 그런 상품이 대히트를 치지 않았나 생각을 해서 아마 좀 후발주자들은 그렇다면 네, 미국 전기차 시장도 무시 못할 거다. 중국 전기차 시장도 무시 못할 거다. 거기에 자율주행도 무시 못할 거다. 거기에 공유 플랫폼까지도 집어넣은 게 킨덱스의 G2 상품이었고요. 오늘은 화면 잠깐 띄워주시면은요. 자, 내일 상장입니다. 내일 상장. 제가 뭐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이 ETF를 사시라는 말씀 절대 안 드리고요. 이런 것들이 ETF, 특히 패시브 쪽에서 이런 테마들이 성공할 거다. 이런 테마들이 투자 매력도가 높을 거다라는 관점에서 이 상품이 나왔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제가 뒤에서 종목도 조금 뜯어 드릴 거예요. 자, 킨덱스 G2 전기차 앤 자율주행 액티브. 참고로 얘는 액티브 ETF입니다. 네, 액티브 ETF이기 때문에 눈여겨 보실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이 장표를 보실 때 참고로 요 차트는 거래소 홈페이지에 ETF 상장하게 되면은 보도자료가 나가거든요. 그 보도자료 제가 캡처 떠서 갖고 온 건데요. 네. 반드시 보셔야 될 게 지수 산출 기간도 보셔야 돼요. 혹시 박차장님 이 중에서 좀 알만한 회사 있으신가요? 팩스셋. 네, 팩셋. 네. 팩셋은 글로벌리 굉장히 유명한 네. 데이터베이스 업체고요. 네. 요즘은 팩셋이 기업 분류를 참 잘해요. 아 그렇습니까? 네, 팩셋이 6단계로 기업 분류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 팩셋의 기업 분류를 따라가는 ETF가 요 ETF고요. INDXX. 그리고 MVIS 이거 혹시 못 들어보셨죠? 네, 못 들어봤습니다. 네, 요즘 뜨고 있는 지수 산출 업체고요. 네, MVIS는 저희 코덱스 미국 반도체. 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MVIS에서 만드는 건데 MVIS는 바넥이라는 그 미국에 있는 ETF 운용사의 자회사예요. 네, 베넥, 바넥, 베넥, 베넥. 네. 어떤 게 맞을까요? 본토 발음 얘기해 주시죠. 네. 아, 바넥, 베넥. 아, 제가 지금 저 예. 채팅창을 보고 있어갖고. 네. 예. 바넥이겠죠, 바넥? 예, 예, 예. 네, 그렇게 이제 보겠습니다. 그리고 요 이 지수를 제가 왜 보라고 말씀드리냐면 네. 이미 이 지수를 기초로 한 ETF들이 있어요. 이미 상장되어 있기 때문에 이 지수를 기억하시라는 말씀은 뭐 investing.com이 됐던 야후 파이낸스에서 이 지수만 치면은 이 지수를 추종하는 ETF의 성과를 이미 보실 수가 있어요. 내일 상장되지만 이미 이 지수를 추종하는 ETF들의 성과를 볼 수 있으니까 반드시 저는 이 지수 회사 이름 또는 지수 이름을 좀 기억하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저희가 요거를 또 설명드린 이유 중에 제일 큰 건 뭐냐면 여러분들이
외국인들은 왜 이걸, 기관들은 왜 이걸 이렇게 살까? 이제 이런 생각들을 많이, 어떤 종목을 두고 이런 얘기를 이제 하실 수가 있는데, 그게 ETF로 들어오는 경우 이렇게 기관으로 그렇죠, 그렇죠. 계산돼서 들어오는 경우가 많잖아요. 많죠. 그러니까 그런 수급의 문제에 있어서도 여러분이 어떤 기업에 투자를 할 때 ETF에 많이 포함된 기업일수록 결국 수급이 많이 들어올 가능성이 높다는 거 아닙니까? 네, 그리고 네. 저는 이제 ETF를 통해서 외국인들의 한국 수급도 많이 보죠. 네, 네, 뭐 이머징 네. 마켓으로 이머징 마켓 ETF로 외국인들 자금이, 그러니까 설정액이 늘어난다. 그러면 결국은 그 설정액이 늘어나는 만큼 이머징 네. 마켓 주식을 사야 되거든요. 네, 네. 네. 그리고 또 어떤 테마, 어떤 섹터로 돈이 몰리는가. 섹터의 ETF 설정액이 늘어나면은 그 섹터의 선호도가 늘어난 거니까 그래서 제가 꼼꼼하게 보실 필요가 있다라고 강조를 드리고 있는 겁니다. 네, 그래서 그거 한번 꼭 보시라는 의미로 이렇게 설명을 차분차분 드리고 있습니다. 자, 네. 어떤 종목들이 포함되어 있는지 좀 네, 얘기해 제가 주시죠. KB스타랑 그 아리랑 한화 아리랑한테 직접 전화를 했어요. 아. 네, 자료 좀 줘. 제가 방송 가서 잘 설명해 줄게라고 네. 했는데 아리랑은 좀 성의가 없게 네, 자료를 좀 주셨기 때문에 본의 아니게 이런 개인적인 감정이 좀 반영이 됐습니다. 네, 네. 먼저 KB 스타코 같은 경우에는 일단 네. 포인트 여기 HJEN. 아까 제가 이 ETF 요거 치시면은 요 기초지수 쓰고 있는 ETF 나오니까요. 성과는 이걸로 보시면 되고요. 포인트 세 가지. 뭐 하이드로젠 제노믹스, 수소 경제, 그리고 신재생 에너지가 가지고 있는 단점을 극복할 수 있다. 그리고 수소 밸류체인에 투자하겠다. 뭐 이거는 네. 그냥 늘 하는 얘기니까 보시면 되고요. 이장표가 좀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저도 수소 경제 관련돼서 공부를 좀 하다 보니까 과연 수소 경제가 뭘까? 라는 궁금증에 봉착을 하게 됐는데요. KB스타코 같은 경우에는 수소를 생산하고 발전하는 기업 네. 그리고 수소를 저장하고 공급하는 기업 이것도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파이프라인 네. 그리고 수소가 결국은 고압 압력 이런 게 되게 위험하지 않습니까? 이런 걸 컨트롤하는 기업들이 거의 종목에 포함되어 있더라고요. 그리고 퓨어셀 수소연료전지 들어보셨죠? 네. 네, 수소연료전지 그리고 수소 시스템, 그리고 촉매제, 뭐 이런 것들이 소위 말하는 수소 경제에 해당되는 산업이다라고 생각을 해서 요 장표를 좀 가지고 왔고요. 그리고 이게 아리랑 건데요. 딱 보시면은 아유 정말 글자체도 예, 예. 저랑 같이 일했던 후배가 이걸 줬기 때문에 뭐라고 말은 못 하겠고요. 두 분 친하시다면서요? 예, 친하긴 한데요. 그래서 이거는 그림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요 그림 같은 경우에는 네? 수소 연료전지 발전소. 예. 최근에 당진에 하나 생겼다고 그러더라고요. 혹시 이거 만든 당진에 이 수소연료 발전소를 만든 회사가 누군지 아세요? 현대제철? 두산 퓨어셀. 아 그렇습니까? 네. 네. 틀렸네요. 두산 퓨어셀. 네. 네. 그리고 여기 보시면 수소를 이동을 하죠. 아까 파이프라인.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수소차. 이게 국내 기업들 이야기. 글로벌입니다. 네. 글로벌이요. 국내 기업으로 구성된 그 수소 ETF는 두 개가 네. 있어요. 두 개가 있긴 한데 뭐 전기엔 수소차 아니면 국내 수소 경제 이런 식으로 되다 보니까 현대차라든지 현대모비스라든지 이런 종목들이 많이 담겨져 있어요. 네. 네. 국내는 이제 그러니까 국내가 수소 기술이 좀 네. 뛰어나다고 알려져 있으니까 네. 국내 기업이 얼마나 들어 있느냐 네. 그런 것들도 좀 궁금하네요. 네. 네.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오늘 준비한 건데요. 자, 장표 띄워주시면은요. 네. 결국은 그래서 뭐 어떤 종목이 들어가 있냐? 뭐 이런 것들 질문들이 굉장히 많으셔가지고 왼쪽에 있는 것은 예, KB 스타 거고요. 오른쪽에 있는 건 아리랑 겁니다. 여기서 이제 제가 친절하게 좀 겹치는 종목은 좀 빨간색으로 좀 표시를 해봤어요. 먼저 KB 거 보면 에어 리퀴디 SA. 이게 바로 수소 관련된 압력이 굉장히 높지 않습니까? 고객의 맞춤형 수소 솔루션을 제공하는 업체예요. 네. 네. 그리고 옆 바로 밑에 있는 플러그 파워가 제일 유명한 회사예요. 플러그 파워가 네. 예, 제일 유명한 회사고요. 거의 대표적인 수소연료 기업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아마 플러그 파워는 보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을 거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밑에 있는 발라드 파워 시스템 이 회사는요. 캐나다 회사인데 우주 항공에 쓰이는 수소연료전지 기술을 특허를 사가지고 2008년에 창업한 회사예요. 그리고 여기 밑에 보시면 두산 퓨어셀 네, 네, 보이시죠? 네, 네, 네. 예. 양쪽에 다 포함이 되어 있군요. 네, 양쪽에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의 지수 구성 상위 종목들만 제가 뜯어갖고 왔는데 몇몇 종목 빼놓고는 거의 비슷비슷해요. 네, 그러니까 아마 뭐 제가 뭐 이 ETF를 사라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수소 경제 어떤 종목이지? 아니면 어떤 종목들이 그 ETF 쪽 패시브 쪽에서 수소 경제 관련된 종목이라고 얘기를 하지? 이때
이 ETF 현재가 화면을 여셔가지고 PDF를 여시면은 이 종목들이 보이실 거예요. 그래서 이 네. 종목들을 좀 관심 종목으로 등록을 해놨다가 수소경제 관련된 해외 기업 이렇게 보시고, 아니면 나는 수소경제에 대한 믿음이 강해 라고 하신다면 제가 방금 불러드렸던 좀 겹치는 종목들을 뭐 개별 종목 관점으로 접근하시는 것도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해서 네. 좀 가지고 와봤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 수소차에 대한 특히 뭐 수소경제에 이제 수소차가 전부는 아닙니다만 하여튼 수소차가 일단 선수적으로 좀 많이 먼저 나와서 관심들이 좀 있으셨던 것 같은데 지금 생각만큼 아마 그렇게 되지 않는 거에 대해서 실망들이 좀 많으신 것 같아서 수소차에 대한 이야기는 잠시 후에 네 맞습니다. 장무수 연구위원과 함께 자동차 얘기할 때 수소차 네. 한번 곁들여 저희가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ETF에도 도요다나 현대차는 없더라고요. 네네네네. 좀 충격적이었네요. 네. 그래서 오늘 뭐 제가 뭐 그 뒤에 출연하실 분들한 출연하실 분까지 예상해서 네. 준비한 건 절대 아닌데 네. 마치 정 프로님과 짠 듯한 네. 제가 수소 경제 ETF로 설명하고 다음 출연자가 자동차 산업을 얘기하면서 수소차를 얘기하는 아름다운 그림이 만들어질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자, 오늘 저희 함께해 주신 매일매일 또 이렇게 고생해 주시는 삼성자산운용 최창규 본부장님 대단히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가만히 계십시오. 예, 맞습니다. 그렇게 투자하십시오. 세상의 변화를 애써 무시하십시오. 기존의 방식으로 세상을 볼 수가 없어진 겁니다. 당신이 잠자는 동안 누군가는 수익을 지키고 예전엔 답이 있었으니까 그냥 그대로 하면 되지만 이제는 구조를 스스로 짜셔야 됩니다. 누군가는 새롭게 나아갈 것입니다. 변화하고 싶다면 지금 만나십시오. 오종태의 투자 신세계.